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이야기, 재미있는 스무 가지 이야기 중에 여덟 번째 이야기. 뭐지? Let's build the bridge. 다리 놓자라는 얘기네요. 다리 놓읍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웬 다리 얘기가 나오나 그래? 걸어 다니는 다리 말고 교각, 교저 양화대교 뭐 이런 한강대교 이런 그저 다리요. 한글 제목도 다리 놓자고 이렇게 했네요. 이게 제목만 봐서는 딱히 뭔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가는데, 원어민의 음성으로 조크를 감상을 해 보신 다음에 대충 뭔 얘기인지 파악을 하도록 하죠. Let's build the bridge. A guy tripped over an old lamp stuck in the sand when he was strolling along the beach in San Francisco. He picked it up and rubbed it to get the sand off the lamp, which made a genie pop out of it. The genie said, "Okay, okay, I see. You got me out of the lamp, but this is already the sixth time this month, and I'm slightly fed up with it. So you only get one wish, no more three wishes this month." The guy started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o ask for. In a little while, he said, "I've always been interested to go to Hawaii, but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so I just can't fly. Don't even think about the sea. I also get seasick, too. I'd like you to build a bridge that connects San Francisco to Hawaii so that I can drive there in my car." "That's ridiculous," the genie laughed hysterically. "Do you think you can build supports that reach the bottom of the ocean?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cement and steel you're going to need for that? My answer is no. Make another wish." The guy agreed and thought of another one. He went, "Hey, I'm terrible understanding women. I've had to get divorced for that a few times. I wish I knew how they feel, what they're thinking when they're not willing to talk to me, what they're really happy with, why they love to gossip so much, and what they really want when they say I'm fine, and... I'm sorry to cut in like this, but," the genie interrupted, "how many lanes do you want for your bridge? Let's get down to it." 어떠셨어요? 뭐 지니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뭐 소원을 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치? 펀치라인은 찾으셨어요? 마지막에 한방 쳐주는 거? 엉뚱한 예상치 못한 얘기 어디였죠? 뭐라고 하냐면 맨 끝부분에 보통 맨 끝부분이니까 I'm sorry to cut in like this, but 하면서 How many lanes do you want for your bridge? Let's get down to it라고 하는 부분. 저 메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 차선인데 수영할 때도 수영대회 할 때도 그 메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차선도 레인이라고 그러고 선 자체는 라인이지만 차선들은 레인이라고 하죠. 몇 차선이면 돼? 그 다리 그몇 차선이면 되겠어? 얼렁 저 시작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펀치라인이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어떤 사람이 걷다가 그 요술 램프 지니가 나오는 그 마법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마법의 요술 램프는 역전학이고 못지떡이네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네. 요술 램프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니가 튀어나오죠. 뭐, 나오는 것부터 웃겨. 아, 뭐, 저 오늘, 저, 뭐라 그래? 나오면서. 이번 달에만 여섯 번째 나오네. 그러면서 저 하나만 얘기해. 세개안 돼. 이런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재미있죠. 나오면서도 뭐 지니가 아뭐 이번 달에만 여섯 번째야 뭐 지겨워 너 하나만 얘기해 세개안안돼뭐 이러면서 나타나던 이제 남자가 수원을 빌지요. 나 하와이에 가본 일이 없어갖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에 가본 일이 없어 하와이를 가야 되는데 나저 비행기는 못타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를 놔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니가 아무리 지가 뭐 마법의 저 지니지만 그 바다에다 다리를 놓는 게 얼마나 힘드냐느니 교각을 놓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거냐느니 뭐 이런 말 하면서 거부를 딱 하죠. 딴거해 이러는 거야. 귀찮은 거죠. 소원도 하나밖에 안 들어주고 이제 뭐 다리 놓고 그런 거 이제 힘든 거 귀찮은 거야. 요정이 지니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하려니까 얘가 착해서 또말 듣죠. 두 번째 소원은 자기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 뭐, 여자들이, 뭐, 여기 나온 말을.
열거해드리면 여자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도 막몇번 당했대요. 그다음에 그 여자들이 감정이 어떤지 알고 싶고 뭐 언제 나한테 저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지 뭐를 가지면 행복하게 되는지 뭐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저 고씨 그 수다 떠는 거 남의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뭐 그리고 아난 됐어 이런 말할 때는 실제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속내는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여자들의 마음, 여자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걸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열거를 하니까 지니가 하는 말이 그때 펀치라인이 나오죠. 저 내가 저 껴들어서 미안 말 끊어서 미안한데 몇 차선이면 되겠어? 다리 얼렁 놓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훨씬 더 다리 놓는 거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까지 다리 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부탁이니까 차라리 다리를 놓읍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 그만큼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는 알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에 그런 그 취지의 이야기 조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글을 옮길 때는 그 제가 중점을 뒀던 게이저 글을 영어로 쓸때 중점을 뒀던 거는 열거하는 부분,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니가 나오면서 야 됐어 됐어 뭐저 하나만 얘기해 이런 부분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봤고 그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늘어놓는 부분, 그죠? 막 여러 가지를 늘어놓죠. 더 많이 늘어놓고 장황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록 지니가 아뭐 얼른 다리 놓지 그래 우리 이런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더 우습게 들리니까 그 아마 많이 더 원문보다 제가 더그 항목을 더 많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자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항목 자체를 그래서 얘기에 더 극적 그 나중에 펀치라인이 잘 먹히게 하는 효과가 생기도록 신경을 쓰고 썼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 뭐 그건 그렇고 그 물론 우리 글은 어렵고 그 얘기 그 소크라테스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던 그런 그 내용 빼고는 아마 다 평이하고 단어도 쉽고 문장 구조도 평이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도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글상자 까만 거에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보면 40페이지에요. Don't even think about the sea라고 하는 거. Don't even think about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뭐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딱 정확하게 우리말의 그 어감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 표현이에요. Don't even think about 저쩌고 저쩌고. 뭐는 바다는 생각도 하지 마. 바다는 꿈도 꾸지 마라는 얘기죠. 어렵다고 다리 안 놓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니가 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아래 바로 아래 보시면 고소공포증 아니다 아니다 그 지니가 한 말이 아니네. 그저 부탁하는 사람이 한 말이고 죄송합니다. 고소공포증이란 얘기를 하는데 어디냐? 그 바로 윗줄이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40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까만 글상자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I'm afraid of heights라는 말이 있어요. heights. 이게 희한하게 우리 고소공포증 있다는 말을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 I'm afraid of heights라고 하면 나 고소공포증 높은 곳이 무서워요라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거는 heights가 항상 복수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I'm afraid of height 하지 마시고 I'm afraid of heights 해야지 난저 높은 장소가 무섭다. 높은 장소는 뭐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다 무섭다라는 뜻에서 heights가 복수가 된다 보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까만 글상자의 끝부분에 껴드는 부분 뭐저이 부탁하는 사람이 뭐 여자에 대해서 이걸 이해 못하겠네 저걸 이해 못하겠네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부분이 막 자꾸 얘기하니까 지니가 당황해서 하는 부분 말을 끊는 부분 I'm sorry to cut in like this but 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저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할때 쓰는 말.
저 카친 대신에 빠친이라는 말도 많이 써. 빠친 엉덩이, 엉덩이 디밀잖아. 이렇게 새치 같은 거할때 그런 느낌에 I'm sorry to cutting like this, but 하든지 I'm sorry to butting like this, but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아,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뭐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요 정도 짚고 여러분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원문 한번더 읽어보시고, 원어민의 음성으로 조크를 한번더 감상하시고, 되도록이면 웃으세요.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